할머니나 엄마가 그래요. 오랜만에 집에 갔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또 이거 삐쩍 꼬라가지고. 남자친구는 좀 살 빼야 되지 않겠어? 너무 방심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고 엄마나 할머니는 너 너무 말랐다. 왜요? 제가 이게 성악을 전공할 때 교수님 댁에서 따로 레슨을 받는 때가 있었어요. 학생으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막 절대 좋거나 그런 옛날 집인데 옛날 아파트인데 제 기준으로는 뭐가 좀 어두운 거예요. 공간이 평균 저의 느낌으로는 좀 어두워요, 집이. 근데 이제 처음엔 그냥 어둡다였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 집에는 직접 조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천장에서 우리는 보통 아파트에 조명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명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스탠드나 이런 간접적으로 뭐 벽등이나 이런 걸 쓰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생경한 거잖아요. 아,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공간을 조명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빛이 들어왔는데 나 빛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되게 뭔가 은은한 거예요. 정말 좋은 조명은 치지 않았는데도 공간을 조명하는 느낌이. 그 공간에 그 조명 하나가 있으므로 빛이 안 들어왔는데도 조명한다.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명은 빛이 안 들어왔는데도 걔가 들어와서 공간을 되게 잡아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고 눈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럼 마치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에요. 선글라스를 끼는 게 기능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나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거든요. 근데 선글라스가 너무 화려해서 더 봐줘요. 근데 프레임이 너무 화려해. 근데 렌즈만 까매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심리 같아요. 나 봐봐. 나 멋있지. 근데 나 보지 마. 그리고 내 눈 보지 마.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건 뭔가 좋아 보이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뭐 제가 학생이었고 뭐 조명을, 괜찮은 조명을 사거나 뭐 그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명에 되게 눈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개씩 사게 되고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명으로 좀 배우게 된 게 저희 엄마는 저를 아들 종갓집 장손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제사 지낼 아들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서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이제 그만 둘라 그랬는데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아들을 버탈 남자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엄마가 며느리로 자기가 1년에 6번, 7번 제사를 지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도와줄 제사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낳는데 딸, 또 낳는데 또 딸, 또 낳는데 또 딸. 그러다가 저를 6번째로 낳대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엄마의 영광이 됐어요. 엄마의 억울함의 보상. 그래서 엄마는 엄청 이렇게 아들 주의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 둘이 이제 아들이자 남편이 되고 그래서 엄마는 저를 어떻게 조명했냐면 제가 뭘
뭐가 못 나도 엄마는 기본적으로 조명값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알게 됐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조명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자기의 조명값으로 조명해서 반사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여대에 7년 정도 강연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상담을 해요, 단체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대 와서 너무 열등감이 심해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네가 제일 예쁘다고 어려서 우리 딸 제일 예뻐. 우리 딸 제일 예뻐. 근데 이제 여대 오니까 제일 부려. 나보다 이쁜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엄마가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우리 딸이 제일 예뻐 하니까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대. 근데 나와보니 수천 명의 학생들 와서 사와보니 자기는 그렇게 이쁘지 않대.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다. 우리가 예쁘다, 잘났다, 공부 잘한다, 몸매 좋다, 얼굴 이쁘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그것의 끝에 원하는 게 제가 보기엔 소중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널 환영해. 그러니까 백화점도 우리가 오면 알잖아요. 진짜 우리를 환영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살 거면 삐쩍거리지 마라 딱 보면 견장 나온다 그 목소리 뉘앙스에서 다 안다고 저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그냥 고객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이제 안 사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비행기 탈 때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럼 되게 부담스럽잖아. 그냥 아 뭐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또라이 고객님 또 오셨네요 배 타고 다니면 좋으실 텐데 사람이 이게 다 알거든요. 너무 고등 동물이어서 나를 환영하는 근데 엄마는 엄마의 이유가 있어서 저를 되게 좋은 조명값으로 미쳤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실제로 귀하니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할머니나 엄마가 그래요. 오랜만에 집에 가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너 이거 삐쩍 꼬라가지고 삐쩍 꼬르지 않아. 근데 엄마는 너 너무 말랐대는 거예요. 왜요? 엄마는 엄마의 조명값이 있거든. 그 자식을 비추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어쩌면 살 빼야 되지 않겠어? 너무 방심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고 엄마나 할머니는 너 너무 말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을 두고 신은 인간이 약한 존재래요. 근데 마귀는 인간을 악한 존재라고 해요. 그 인간이 악하니까 저렇게 한 거다. 근데 신은 아니다.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되게 사랑해주고 안타까워해줬어요. 내가 이혼한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딸이. 엄마 나 이혼해.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딸이고 이혼해도 엄마 딸이야. 변한 거 아무것도 엄마는 네가 이혼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혼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네가 어제 이혼할 마음에 오늘 이혼하는 게 아닐 텐데 너 엄마한테 말 못하고 몇 달 몇 년을 너 혼자 그렇게 고생했을 생각에 엄마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딸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딸일 때 진짜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보기엔 막 눈물 나면서 진지게 할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엄마의 그 엄마의 조명값이에요. 너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딸이고 너 이혼해도 엄마 딸이야. 근데 어느 날 또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 나 이혼해 그랬는데 남편복 없는 년이 자식복은 있니?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엄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조명으로 비추는 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춰준 조명값으로 우리랑 관계 맺는 누구를 또 조명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잘 찍으려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구도 잘 잡고요. 두 번째, 뭐 잡아야 됩니까? 조명 잘 잡아야 돼요. 조명이 나가거나 조명이 의도치 않은 값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키 사체가 너무나 다른 결과값을 갖고 와요.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따뜻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제 마지막 결론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사람 안에 셀프 텔러라는 게 있대요.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셀프 텔러는 언제 인간에게 말을 거냐면 평상시에는 안 걸어요. 평상시에 계속 내 안에 나와 대화한다면 정신과에 가야 돼요. 평상시에 계속 이거 뭘 뭐 샤넬을 살까?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셀프 텔러는 언제 나에게 말을 제일 많이 거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내가 예상하지 않은 불청객이 내 삶에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어린 나이에는 보통 고만고만 살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인간들이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끊겨요. 그러니까 외적 능력이든 경제적 능력이든 내적 능력이든 있으면 흔히 말해서 뭐가 껴요? 팔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맞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 주변에는 똥파리가 끼고 내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때 셀프 텔러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차 엄청 막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이거 들으러 오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너무 막혀서 접촉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때 셀프 텔러가 말을 걸어요. 크게 두 종류. 첫 번째,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가 들어본 적 있죠? 그 두 번째,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나는. 난 불안불안했어. 뭐 계속 잘 되더라고 일이. 사랑받는 날은 안 들려요. 헤어지는 날 들려요. 사기당하는 날 들리고요. 등에 칼을 맞는 날 들려요. 그 조명까지. 이 사건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별에 대한, 배신에 대한, 아니면 갱년기가 왔잖아요. 그럼 또 그 갱년기에 대한 자기 조명값이 있어요. 갱년기가 오면 그 무의식적 조명이 나를 비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히 20, 30년 살았으니까 쉬었다 가자. 나는 조명값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다가 갱년기가 오면 아우 다시 남편 생기고 애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명값은 어디에서 보통 나오나 봤더니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나를 비춰준 그 조명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부모도 있고 자기가 믿은 종교도 있고 자기가 읽은 책도 있고 자기가 본 유튜브 영상도 있고 본인이 본 영화도 있고 그 모든 건 일종의 빛이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뭔가를 조명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조명 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있게 됐고 제 살아온 시간과 그리고 저의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직면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갱년기일 수도 있고 우울감일 수도 있고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뭐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나는 결국 어떻게 조명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두 명으로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냥 이런 핑계 대고 두 명 한두 개 더 사보려고. 때로는 자기 상처를 수술 조명처럼 비춰야 될 때도 있지만 자기에게 너무 수술 조명 같은 걸만 비추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따뜻한 조명으로 비춰. 어떤 사람은 남한테는 되게 수술대로 비추고 자기한테는 따뜻한 조명으로 비추고. 저는 좀 강연할 때는 되게 따뜻한 조명으로 비추려고 하는 것 같고 저와 제 가까운 사람에게는 수술 조명으로 비추듯이 살아왔고 그래서 강연에서 보는 제 모습과 가까이에서 저를 보는 모습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가까이서 저를 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로 보면 아,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여보. 가까이서 볼놈은 아니구나.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자기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랑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를 따뜻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과거에 대해서도 되게 수술대처럼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반성 안 할 거야? 개선 안 할 거야? 근데 냉정하게 자기를 비추는 사람들이 전 성장했다고 봐요. 성장은 했어요. 근데 삶의 질은 그닥 높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냥 비싼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비싼 거 마음대로 내가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물건 백화점에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왜? 냉정하게 자기를 비춰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 안에 살면서 아, 난 참 너무 고마워. 아우, 뭐 감사해. 이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명도 파인아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명을 보고 자기 삶을 볼 수 있으면 이건 파인아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와서 아주 작은 갤러리처럼 보고 가시면 어떨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